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과음을 좀 했어요. 해장을 하려고 하는데 해장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미국식 해장을 하려고 합니다. 픽업 트럭 하면 미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건 인스턴트 식품이 또 생각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해장을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걸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형 픽업트럭 렉스턴스포츠를 타고 햄버거 맛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평택 쪽에 유명한 햄버거집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추천받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해장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으짜. 아니 배기 좋아지겠지. 배기가스 기준 맞추고 뭐 그러는 것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간다는데 뭐 엔진이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소수 들어간 차가 나올 거라고. 그거랑 장축이랑 나오는데 장축을 요소수로 할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요소수 차 나오면은 사람들이 차 안 살 거라고. 근데 이거 장축 나오면 주차하기 더 힘들겠다. 1차선을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상위차선, 하위차선 나눠지면 상위차선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차선이 상위차선이고 2, 3차선이 하위차선인 거야. 그러면 2, 3차선만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5차선이다 그럼 1, 2차선 올라가면 안 되고 1, 2차선 올라가면 안 되고 3, 4, 5차선만 이용되는 거야. 그 써야 되는 거야. 승용 화물 아니고? 승용 화물도 화물이니까. 아무튼 그거 이제 짐이 실려 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화물차 올라가지 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짐이 없으면 올라갈 수 있고 짐이 있으면 올라갈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치? 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차인데 1차선도 못하고 뭐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수용차 탈 때는 1차선 막 신나게 타다가 이거 타면 그래. 가끔 나도 모르게 1차선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 구동생이 저거잖아. 화물차 했었잖아. 추울 때도 1차선 타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하위차선에서 자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하위 차선에서 어디? 차량 통행권. 3차로 버스 화물차 그러니까 3차로 버스 화물차 이용해서 추월할 땐 2차선만 잠깐 탈 수 있는 이런 거야. 말도 안 돼. 악법이야. 잠시 후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럼 승용차도 내려오면 벌금내야지. 그렇지. 승용차도 상위차선에서 하위차선 내려오면 벌금 내야지. 벌금 내야지. 그럼 내야지. 튼튼해지. 공기압을 넣고 저쪽에 공기압 넣는 데 있다. 내려주고 공기압 넣고 올게. 아침에 출발하려고 왔는데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공기압이 31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차량 출고했을 때, 출고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차 처음에 받았을 때, 인수했을 때. 아저씨 혹시 타이어 공기압 넣는 데 있어요? 저기 있어요? 3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들 보니까 39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보고. 와, 비 온다.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보고 공기압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6-7. 타이어 적정 공기압이 34psi로 나오네. 타이어 적정 공기압 34psi. 주차되어 있을 때 31이었는데 주행하다 보니까 34가 나왔단 말이죠. 그건 맞는 거냐고.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공차 상태에서 타이어가 충분히 식었을 때 상온 20도에서 측정한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주행했을 때 올라가 공기압이 올라간 거는 정확한 게 아니네. 주행 안 하고 타이어가 그렇게 열이 안 받았을 때 그때 34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주행하다 보면 37, 8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나는 넷을 맞춰볼까? 타이어 공기압이 없어 보이긴 없어 보여. 타이어 공기압을 나는 올라가는 걸 감안해가지고 열받는 걸 감안해서 지금 변화가 한 3, 4 정도 있으니까 38에 맞춰서 넣으면 38에 맞춰 넣으면 4 정도 떨어지는 거 떨어지니까 앞 타이어는 엔진 때문에 무거워서 많이 짜부러진 상태. 하필이면 타이어 공기압 있는데 바람이 씨. 자, 들어가라. 와 대박. 에어가 공짜야. 에어가 공짜. LPG 주유소는 에어가 공짜잖아요. 근데 여기 송산 포도유계소에 바람 넣는 거랑 에어가 무료예요. 야 에어를 공짜로 해주다. 좋아 좋아. 야 유계소 좋네. 송산 포도유계소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러 왔는데 에어도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에어까지 의자에 과자부스러기 묻은 거 이런 거 에어 한번 불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네. 좋아. 물도 옛날에는 돈 주고 사 먹는 시절이 있겠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은 돈 주고 사 먹자는 시대가 됐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산에 다문화 관광 듣고 온 것보다 훨씬 더 외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골목이나 이런 그 가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 이태원 같은 느낌이랄까? 이태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 오 그림이네. 이런데 그 술집 노래방 이런 거 그래, 있었는데. 노래방에 저기 공룡 그 있었잖아. 그게 뭐더라? 무슨 노래방이더라? 우산 좀 에일리아. 들어줄래? 드래곤? 에일리아? 드래곤 노래방이었어? 자 우리가 온 곳이 바로 로키즈 버거. Welcome to America. 오늘 뭐 먹을래? 콜라잔 이쁘다 그지? 아메리칸 치즈버거와 프렌치 후라이. 자, 옛날에 수제버거 그거 뭐지? 이용열이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사진을 찍어볼까? 훔쳐봐. 조금만 내 쪽으로. 감자네. 감자 맛이 나. 먹어봅시다. 케찹까지 미국 하인지. 케찹조차도 미국이야. 그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영어가 잘 될 것 같은 맛. 미국식 리액션이 나오는 맛. 그치? 야, 이게 햄버거. 이게 햄버거지. 맥도날드 햄버거는 가짜였어. 이게 햄버거야. 약간 아메리칸스러워. 두 개만. 약간 미국스러워. 맛있어. 우리 베이컨 시킨 건가, 저거? 베이컨이 더 맛있어. 패티가 진짜다. 햄버거의 생명. 여기도 먹어, 저기도 먹어. 패티가 진짜! 송탄에서 느끼는 뉴욕의 맛. 근데 뉴욕은 아니고 약간 컨츄리. 어, 컨츄리 느낌이 나지. 미국에서도 약간 외곽의 그런 햄버거 맛이 나. 팁을 꽂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비주얼. 1달러 꽂아줘야 될 것 같은 비주얼. 자, 메뉴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음악이 나는데. 자,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미국의 맛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근처를 한번 구경 안 할 수가 없죠. 구경을 한번 해보고. 우와, 저 뭐야? 주변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골목. 미국이야. 요. 90년대 옷 같은데? 옷들이? 근데 걔네들은 다 그런 옷을 입어, 근데. 왜냐면 한 번 사면은 되게 오래 입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큰 옷을 입고. 그런가 보다. 오산, AD? 그런가 보다. 남자들이 되게 큰 옷을 입어. 슬림한 거 입으면 되게 여자 같다고 생각해. 태극기 부대인가 봐. 태극기 부대. 자전거가 미국스럽게 온다. 아, 여기가 미스진 햄버거구나. 이게 엄청 유명한 데잖아. 자. 우와, 오빠. 저 괜찮다. 가짜 햄버거집. 가짜 햄버거집. 이어. 할리 데이비슨. 맞춤 자켓. 이야. 이야. 한정판 신발만 파는 곳이에요. 미군 전용. 한국 사람은 못 사는 거. 오락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락실로.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2에 보면 에드워드 폴롱이 오락실에서 이제 오락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구만. 한국 오락실이네. 오락실은 한국. 해장을 하러 미국에 왔다가 다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챙겨. 가자. 귀국하자. 하늘도 우리 축복하잖아. 오, 이렇게 사랑해서 난 될 게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나 그냥 갈까.